우와. 꽃게, 꽃게.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와. 이게 몇 마리야, 이게 도대체? 와, 흘렸어. 오늘도 해로질 나왔습니다. 정면에 불빛 보이잖아요. 불빛 보이는 거 다 해로질하러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있는 여기는 하나도 없어. 저기 두 분 계시네. 저는 건너편에 있거든요. 아, 왜 저쪽으로 다 몰렸지? 여기는 없어요. 아, 좌우지간 제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해로질 갑니다. 언제 숨어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어? 설악꽃이, 거봐, 이거 봐. 와, 설악꽃 숨 뒤집어보니까, 이렇게 두 마리씩 나와. 어우. 설악꽃은, 이렇게 뒤집어 봐야 돼. 대추가, 어, 이거 봐, 이거 또 쌍태가 또. 세 마리가 붙어있네, 세 마리가. 일단은, 힙할게요. 방생할 때 해주더라도. 몇 마리나 잤나 지금 보는 거야. 와, 이건 큰 거, 어, 쌍수라, 여기 또 있어. 물에 묻혀 있어. 오, 이거 봐. 소라꽃 뒤에 쌍소라가 딱 숨어 있는 거 봐. 아야. 하나는 주먹소라고, 하나는 한입소라. 보관만 하고, 이거 다 방생할 거야, 한입소라. 쌍소라가 엄청 많아. 바깥이 보라돌이 큰 거 한 마리 있어. 와, 이거 맨손인데, 이거. 아, 맨손인데. 일단은, 어우, 제압을 했어요. 제압을 했고, 오. 오. 아니, 맨, 꽃게네, 꽃게. 꽃게였네. 난 바깥인 줄 알았거든요. 꽃게였어. 아우, 씨. 난 바깥인 줄 알았더니, 꽃게는 그래도 바깥이보다 그렇게 싸납진 않거든요. 또 유순한 편이거든요. 근데 체중이 6.4? 6.4 훨씬 넘어요. 한 8 되겠다. 아, 여기도 있다. 와, 여기는 소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인데, 어, 얘는 좀 크다. 얘는 주먹급인데요. 여기도 한 마리 있고, 호, 봐봐.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소라를 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몇 개 몇 개 하는 개가 아니고 말인가? 자, 지금 어찌됐든. 오, 여기는 오늘 그래도 물이 좀 많이 빠지는 날이거든요. 있으면, 뭐, 새내기는 기본 대여섯 개까지 있네요. 오, 이게 소라고 또 쌍소라. 와, 이거를 들춰보면은 돌이네. 자, 또 있어. 어, 이제 큰 것들도 많이 보여요. 한 입뿐만이 아니고, 사이즈 큰 것도 많이 보여. 이건, 아, 이거 돌덩이. 와, 이거 박대. 박대인데요. 이거 박대 새끼. 아. 박대가 못 나가는 거. 못 나간 박대들. 자, 여기, 설악꽃 또 있어. 아, 어김없이? 몇 마리가 붙어 있는 거야, 도대체? 하나, 둘, 세 마리. 어휴, 씨. 세 마리인데, 일단 킵. 하, 이 쭈꾸미. 아우, 씨, 어, 놀래라. 쭈꾸미. 아, 야, 근데 이거, 너무 작다, 이거. 얘는, 요 정도 사이즈 되잖아요? 요, 들어가는 거 봐. 이제 갈매기 울잖아요. 갈매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이즈. 얘 갈매기 들 때 들키면 난도질 당해요. 그래, 빨리 들어가라. 숨어라. 갈매기들 니 냄새 맡고 막 다 올려본다. 소라꽃에는 항상 있어. 어우, 바깥이. 저 잡아마러. 어우, 큰데. 아, 그냥 가봐. 저는 맨손으로 100개 부렸다가, 저 뭐냐? 어, 꽃게, 꽃게. 야, 이거 크다. 일단 뒤로 눌러놓고. 우와. 이거 봐. 오, 오. 와, 커.
어우, 야. 꽃게도 두 마리나 잡았어요? 아싸. 일단은, 해로질 하러 왔다가, 양손 무겁게 들고 나오는 기쁨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많이 잡고, 아, 또 쌍터라. 와. 선별해가지고, 방생할 거 방생하고, 수환자할 거 수환자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야, 저 쭈꾸미. 저 새끼 쭈꾸미. 요거 새끼 쭈꾸미. 얘 유양하는 거 봐. 아니, 낙지인가? 너무 작아서 모르겠네. 빨리 가라. 내 마음 한순간에 바뀔 수도 있다. 와, 이거 봐, 이거 봐. 소라꽃에, 오우씨. 하나. 둘, 세 마리. 야, 장난 아니에요? 제가 저쪽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왔거든요. 선택을 또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또 뭐야? 와, 이거 여기 새끼들이 이렇게 많아. 쭈꾸미 새끼. 봐봐. 아우씨. 아까 걘가? 아, 아까 걘가 보네. 빨리 도망가라, 너. 이건 뭐냐? 아우, 이게 만약에 진짜 소라였으면 대박인데. 아, 여기 또 붙어 있어. 야, 이번엔 세 마리야. 세 마리인데, 아, 네 마리네, 네 마리. 하나, 둘, 세, 네. 네인데, 나머지, 아유, 얘도 작네. 아, 이거 봐. 소라꽃에 세 마리 붙어요. 세 마리는 기본이야. 어우. 와, 이것도, 여기도 있고. 와, 여기서만 다섯 마리. 조그만 돌덩이. 여기 박혀 있는 거 봐, 이거. 와. 돌 한 번, 아, 여기 또 바깥이 들어갔어. 아우씨, 바깥이 무서워. 보이는 애들은 안 무서운데요. 안 보이는 애들이 무섭더라고.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니까. 어우, 이만큼 잡았어요. 꽃게 두 마리 하고, 여긴 한입소라도 있고 주먹소라도 있어요. 여기서 한입소라는 다 선별해가지고 방생할 거고 주먹소라만 가져갑니다. 일단은 해루질이라서 두 손 무겁게 이렇게 들고 가는 맛도 있어야지. 그래야지 턱걸음 안 치고 보람이 있죠. 온 보람이. 오, 여기 지금 바가지 한 마리 두 마리, 저기서 숨는 거 봐. 와, 두 마리. 밑으로, 여기 수도록 해요, 바가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 그 바가지는 겁나서 못 잡겠다, 솔직히. 그냥 패스. 지금 바가지 잡을 때가 아니야. 와, 씨. 야, 와, 할배소라. 와, 드디어 할배소라 하나 봤어. 할배소라. 소라꽃에? 와, 씨. 야, 크다. 와, 감동해요, 감동. 와, 여기 또 주먹사라 또 있어. 주먹사라에 붙어 있는 가족. 너무 작다. 세 마리. 어, 여기 봐, 여기 또 있어. 어이씨. 이 소라꽃에? 어우, 밑에, 어우, 바가지들이 숨어 있어가지고, 무서워요. 어우. 안 보이는 바가지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바짝 긴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손가락 물리면은, 끝장이에요, 끝장. 야, 이거 봐, 이거 봐. 아, 네 마리, 네 마리. 하나, 둘, 셋, 네 마리.
얘네는 붙어 있던 건 아니야. 얘는 붙어 있네. 어우. 이거 봐, 이거 봐. 와, 여기 무슨 양식장도 아니고. 이 말이야. 와, 이거 봐. 어우, 얘 노다지. 노다지. 쭈꾸미 또 있네. 쭈꾸미. 너무 작아. 근데 얘는 힘이 없어? 아, 힘이 있구나. 아우, 얘는 그냥 내비두자. 응? 너 알아서 살아라. 아, 여기 또 있네. 와, 주먹 쏘라. 주먹하고. 아, 이거 또 주먹. 주먹 쏘라. 얘는 뭐야? 우줄기인가? 그러네. 이게 우줄기인가 보네. 얘가 얘 먹고 있었네. 코끼리 조개.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내 예상이 맞다면 저게 우줄기 같아. 여기 주먹소라 또 있어. 오우, 주먹소라, 이제 주먹소라가 많이 나와요. 들어 붙어 있는 거, 요거는 몇 개가 붙어 있는 거야 도대체? 야, 다섯 개가 붙어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새끼들 다섯 개. 얘는 못 잡겠어. 얘, 요거는 세 개. 어우, 이거 봐. 또 붙어 있어. 진짜 무거운데. 어우, 여긴 뭐야? 이거 봐. 아, 이거 몇 마리야, 이게 도대체? 봐요, 봐. 와, 이런 걸 보고 노다지라고 그러는 건가요? 이거 봐. 지금 대충 봐도 하나도 한 열 마리 되는 것 같아. 하나씩 한번 던져볼게요. 와, 주먹 쏘라. 이거. 네 마리 붙어 있는데, 세 마리 뛰고 한입 쏘라. 와, 주먹 쏘라. 와, 이건 세 마리가 붙어 있는데, 와, 뭐야, 여기? 와, 주먹 쏘라. 네 개. 와, 이거, 네 마리가 붙어 있어. 오, 세 마리가 붙어. 이거 한입 쏘라. 여기서 한입 쏘라만. 한입 쏘라. 아, 뭐냐면, 우줄기네. 아니, 이거는 우줄기. 우줄기 아니고 저는 불가사리였네. 어우, 이거 또 두 마리. 이거 봐. 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두 마리. 12마리가 아니고, 이 새끼들 이거 그냥 둘 거거든요. 13, 14, 15, 16, 19. 한 20, 30마리 되는 것 같다고 생각. 와! 와, 아까 할배소라 나온 뒤로. 대박인데요, 여기? 어우, 이거 봐. 주먹소라. 곰이. 와, 오늘은 저쪽에, 반대쪽에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몰려가서 사람도 없는 쪽으로 왔는데 잘했네. 와, 이거 봐. 주먹 쏘라. 와, 이건 할배 쏘라 직전이야. 오, 주먹 쏘라, 여기 와. 주먹 쏘라. 이거 봐. 주먹 쏘라. 쌍 주먹 쏘라. 물 들어오네, 이제. 그러니까 물이 들어와. 이제는 욕심 부리지 말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많이 혼나서 가가지고, 그래도 힘들어도 기쁩니다. 아, 엄청 무거워요, 지금. 이거 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나가서 조가를 할게요. 이만큼 잡았어. 와. 오늘 소라 붙였어요. 와. 꽃게 두 마리. 꽃게 두 마리 하고, 이거 저기 금지체장 아니에요. 아, 얘는 6.4 넘어. 금지체장 아니고.
오늘의 장어 할배소라. 할배소라고 여기에 방생할 것도 있어요. 내가 다 잡아서 한입 소라. 방생할 것도 한번 골라볼게요. 이겁니다. 여기에서 주목소라. 이쪽엔 주목소라. 여기는 한입 소라. 요거는 다 방생할 거예요. 오늘 아주 손맛 짭짤하게 잘 받고 아주 신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흥분하면서 잘 잡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